아, 샤댐풀 슈론이래요. 이렇게 거리를 거닐고 계신 걸 보니 필요하신 거죠? 돈이. 이거 뭐라 그러냐? 도치법이라 그러냐? 말 이렇게 해. 프로 베이 블레이더로서 베이 배틀을 전파하고 있기도 한지라 지금 대회에 참여하시면 검은 늑대 베이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받는 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베이 강화에 드리는 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 너 당하고 있는 거야! 사실 지금 슈론하고 저기 베이 부품 판매하는 애하고 협업 관계인 거야. 다 네 돈 결국에는 뜯어서 거기다가 도는 거라니까? 상위 라인으로 갈수록 상금도 망하지니 아끼지 말고 투자해보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인의 베이를 자랑하고 있죠. 이게 다단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력을 은연듯이 보여주면서 너도 언젠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언젠간 다이아 등급이 될 수 있어. 전형적인 다단계의 수법. 중국산인지 몰랐어. 님들은 어렸을 때 탑블레이드 이런 거 갖고 노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탑블레이드를 진짜 개좋아했어요. 오죽하면은 주인공 시리즈를 다 사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다 샀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문방구에서 탑블레이드나 비드맨이라든가 그런 거를 중국산을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애가 사달라고 조르니까 그냥 뭐 비슷한 거겠지 이러면서 사줬는데 나는 그걸 중국산인지 몰랐어. 내가 모았던 모든 탑블레이드 팽이들은 중국산이었어요. 내가 가진 드랜저가 중국산 드랜저였다라는 걸 알고 너무 크나큰 시리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팽이 만화는 저한테 있어서 엄청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팽이 게임 할 겁니다. 뭔 개연성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번에 해볼 게임 하브에트 베이 블레이드 C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뭐 고! 본 게임은 거울소녀 외전 C의 세계 내 미니게임이자 C 정상 30분 쯔꾸루 대회 출품작입니다. 그렇답니다. 거울소녀라는 게임에 나오는 미니게임이래요. 안녕하세요, 혹시 선멸 단원이신 폴리허거스 대장 아니신가요? 굉장히 잼민이같이 생겼네요. 아네 그렇습니다만 잠시 이걸 봐주시겠어요? 하면서 갑자기 자기 장난감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이건 베이?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리바이벌 베이의 주인 프로베이 블레이더인 샤댐프 슈론이라고 합니다. 아 샤댐프 슈론이래요. 이렇게 거리를 거닐고 계신 걸 보니 필요하신 거죠? 돈이. 이거 뭐라 그러냐? 도치법이라 그러냐? 말 이렇게 해. 안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벌이가 될만한 걸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베이라니. 아니 근데 왜 한 놈은 복장이 한여름인데 한 놈은 한겨울이야? 프로베이 블레이더로서 베이 배틀을 전파하고 있기도 한지라 지금 대회에 참여하시면 검은 늑대 베이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좀 더 생각한다. 뭐지? 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네요. 아 뭐야, 말 또 들어야 돼. 아 그냥 검은 늑대 베이 받을걸. 1시간 후 대회에 참여한다. 검은 늑대 베이를 받았습니다. 베이 배틀에 대한 설명을 드리시겠어요? 설명 들어야죠. 먼저 베이를 슈터에 꽂고 와인더를 끼웁니다. 결정 키를 연타하셔서 와인더를 잡았다 해서 베이를 슈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팽이 세팅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연타하는 피지컬, 그 뒤에는 베이끼리 격돌시키며 배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베이의 지구력은 무한하지 않아요. 베이의 지구력이지래.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셔도 베이의 회전력이 줄어들어 지구력이 깎이게 되죠. 따라서 베이 자체의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중요하며 공격 태세를 유지하실지 아니면 도망치실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을 올려가지고 상대방을 때릴지 아니면은 방어력을 올려 가지고 도망 다닐지 그건 이제 제 선택에 따라 달랐다는 거죠. 추가로 베이끼리 격돌하다 보면 레이지 포스가 상승합니다. 그건 또 뭐야? 이 수치가 일정 이상 되면 X 버튼을 각 베이만의 특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 최신 기술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니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면서 알아봐 주세요. 베이를 믿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면 뭘까요? 아 내가 이제 게임에서 저도 그건 내 팽이가 굳어서가 아니다. 내가 준 검은 늑대의 팽이를 탓하지 마라. 너와 베이를 믿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다. 보험 충분히 늘어났죠? 레오 베이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베이를 강화할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둘러봐주세요. 아 여기 이런 데서 이제 파네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있어서 일단 한 게임 뛰어볼까요? 베이 배틀 1회전 진행. 상대 블레이더는 릴리 혼비니 베이를 사용하고요. 노말 타입이래요. 오 아 지금 눌러야 되는구나. 어 잠깐만, 아 방금 눌러야 되는지 모르고. 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직접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냥 준대 때려. 내가 따라가. 폴리어거스의 승리. 상금 3,000원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베이 배틀이라는 거. 너도 속아서 입문했구나. 실은 저거 완전 다단계야. 자 이제 부품을 좀 사볼까요? 3,000원 모였으니까. 저는 공격력 올리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어택 쪽으로 한번 몰빵하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전이어서 간단하게 통과하신 모양이로군요. 상금을 받는 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베이 강화에 드리는 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 너 당하고 있는 거야! 사실 지금 실은하고 저기 베이 부품 판매하는 애하고 협업 관계인 거야. 다 네 돈 결국에는
결국에는 뜯어서 거기다가 도는 거라니까. 상위 라인으로 갈수록 상금도 많아지니 아끼지 말고 투자해보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인의 베일을 자랑하고 있죠. 이게 다단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력을 은연듯이 보여주면서 너도 언젠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언젠간 다이아 등급이 될 수 있어. 전형적인 다단계의 수법. 고고 베이블레이드 2회전 진행. 자, 상대 루타고요. 빅파이어 익스팅기셔. 왜 이렇게 소화기를 좋아해? 간다. 오케이, 스타팅. 야, 저는 지금 지구력이 후달리기 때문에 빨리 따라다니면서 공격해야 됩니다. 몰았다, 구석으로. 아니, 이 새끼가 갑자기 왜? 아니, 소화기를. 저건 팽이 스킬이 아니잖아. 어, 나도 스킬 써봐. 너는 주인공이 더한데? 아니, 일본도를 뽑는다고? 팽이 게임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야, 근데 이 게임이 왜 재밌냐? 뒤져! 마지막! 경력의 썸! 상금 6,000원을 얻었습니다. 운이 좋으셨군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도 같은 운을 발휘하실 수 있을까요? 진놈이, 씨, 말이 많아. 소화기까지 썼는데 실패한 놈이. 아, 다음 또 위슬의 어택링. 일단 뭐 어택링이라니까 공격에 관련된 거겠죠? 아, 모르겠다. 어택링부터. 야, 이름은 덕규고요. 골드스푼 베이는 뭐냐? 금수저 베이야? 잘 사는 집 자제분이신가 보다. 덤벼. 와, 뭐야, 베이가 금으로 떡칠돼 있잖아. 오이, 세상에. 오, 이겼네. 아이패드 차를 준비해줘요. 충분히 놀았습니다. 뭔가 재수없다, 진 것 같아.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저 새끼 그냥 금팽이 자랑하러 나온 거 아니었을까? 이제부터 슬슬 어려워질 겁니다. 베이 정비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름은 거신베이래요. 왜 시작부터 스킬 써? 아니, 제 혼자서 게임 장르가 달라요. 와, 얘 공격력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전략을 달리해야겠다. 얘는 어택형으로 지금 붙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네요. 아, 왜 그래? 어제 미니게임이라며. 그냥 쉽게 가자. 왜 골머리를 싸게 만드냐, 굳이. 야, 이거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녀, 이거. 잠깐만, 이거 근데 지구력으로도 안 되는데? 야, 뭐야, 쟤도 굳이 근데 애초에 싸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이고, 이거 그냥 처음부터 빨리 다시 할게. 애초에 테크트리를 잘못 탔어. 됐다. 18,000원. 좋아요. 이거지. 15,000원짜리 그냥 플렉스?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수치가 나와 있는 거를 사는 게 본전이다. 안전빵이다. 카베트 바텀 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갑시다. 근데 나 이거 껴진 건가? 아이템. 베이 세팅.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생쇼를 하고 있었네요. 끼지도 않고 있었잖아. 아니 근데 검은 늑대 베이 그냥 청룡팽이에다가 가운데 검은 늑대 캐릭터만 박아놓은 거 뭔가 킹받네. 에라 모르겠다. 가자, 들어와. 아까랑은 확실히 다른. 뭐야, 게임이 안 되는데? 스키 모임. 왜 이렇게 쌤? 아, 너무 강해요. 아니 뭐 어떻게 이겨요. 방금 그냥 팔아봐. 스피드 어택미. 아, 이제 50원. 야, 중요한 아이템 팔아. 아, 없네. 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가보 이런 거 없나? 아,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얘 이기려면 HP 포션 같은 거 들고 와야 돼. 아, 나 이거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공격 방향이 서로 같으면 상쇄되는데 내가 쟤 움직이는 방향의 뒤를 때리든가 해야지 공격이 지금까지 들어가는 거였네, 형식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피지컬로 이겨야 되네. 가끔 공격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뺑뺑이 돌다 보면은. 아니 미친. 아니 바퀴벌레 같은 새끼 이거. 됐다. 이게 들어간 거야. 방금 킹 했잖아요. 이게 이제 딜이 들어간 거야. 아, 좀 져주라 한 판만. 이렇게 팽이를 목숨 걸고 해. 애초에 필드는 왜 주변에 용암 쳐져 있는 거야. 그냥 팽이 게임이잖아, 신발. 오케이, 그렇지. 좀 할만한데? 나 스킬 게이지 모으고 때리면은. 나이스! 병력 1! 섬! 아씨, 진짜. 아, 저 여기서 나갈래요. 꺼내줘요. 아, 심지어 나가지도 못해. 아까랑 뭔가 기세가 달라. 야, 가라 검은 늑대! 할 수 있어! 너의 팽이를 향한 믿음을 보여줘! 베이를 믿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든 싸움이야. 실제로 손가락이 아파. 아, 이겼다!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이블레이더로서의 영혼이요. 다음은 준결승전입니다. 뭐야, 이거 토너먼트였어? 이름은 라인베이래요. 타입이 물음표 3개 타입이야. 근데 이거 좌회전으로 돌고 우회전으로 돌고 중요한 거야? 굳이 알려줘야 돼? 컷. 여기까지 오시다니 프로급 실력이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프로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분명 상금 때문에 시작하신 거겠지만 지금은 베이블레이더로서 싸우고 싶으신 거죠? 돈이나 내나요? 닥치시고. 마지막입니다. 힘내주세요. 크림슨 라이더베이. 컷.
베이왕 업적을 달성했어요. 대단하시군요. 첫 출전이신데도 우승까지 해내시다니 재능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프로 베이블레이더인 저와도 싸워보시는 게. 이제 대가리가 나오는구나. 리바이벌 베이. 이 새끼 베이 이름부터 수상해. 리바이벌 베이? 이 죽였는데 한번 부활한다. 무조건이다. 회전 타입이 왜 변경 가능해? 어떻게 변경해요? 중간에 뭘 선풍기도 아니고 어떻게 반대로 돌아요? 들어와. 양형이 제일 어려운데? 새끼 피 채우는 거 봐. 존나 치졸한 새끼. 너가 그 다단계의 대가리에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드디어 알았다. 하지만 컷. 하하 완패입니다. 프로인 저마저도 이기실 정도라니. 하지만 저와 리바이벌 베이는 한두 번 진 걸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 베이베이트를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와주세요. 얘 새끼 진짜 베이의 진심이구나. 이걸로 본편에 존재하는 미니게임 전부를 플레이하셨습니다. 실온과 반복 배틀은 가능하지만 의미 없겠지요. 자 그럼 크레딧 나갑니다. 검은 늑대 왜 이렇게 진심이야. 아니 흑발이라서 좋은데 수인이라서 싫어요. 아 나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양혁전이 존나 어려웠어. 거짓말치고 손가락 3개 푸나펑 할 때마다 더 아팠어요. 지금까지 작살슈 타브에트 베이블레이드 C 였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피스.